안녕하세요, 제니퍼입니다. 식사들 하셨나요? 오늘은요, 네, 저 뭐 먹어볼까요? 여기는 해시 포테이토 여러분들 아시죠? 이렇게 요거 해서 소스 잘라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매운 소스 이렇게 먹어볼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소세지 브리또인데 새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요거는 비주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여유분 몇 개를 샀는데 앞에 많이 넣으면 좀 보기가 그래서 되게 먹기 좋게 사이즈가 이건 크진 않네요. 심플하게 아침 메뉴라서 심플하네요. 속에는 이렇게 브리또로 쌌고요. 속을 막 해쳐 나도 궁금해. 소시지가 아니라 치킨 브리또 아니에요? 속에 계란 들어갔고요. 이렇게 알맹이 이렇게 고기가 눈에 보이네요. 아, 그렇구나. 오케이. 이렇게 해서 놔봐요. 자, 그리고 신김밥. 네, 아침 메뉴예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심플하게 여러분들 핫케이크 하고요. 계란하고 빵하고 요거하고 밑에 고기가 여기가 밑에 고기가 있잖아요. 고기가 있어서 아, 고기 안 보이세요? 고기 좀 보여드릴까요? 고기가 있어서 이렇게 빵 밑에 이렇게 크진 않은데 한 장짜리 이렇게 손으로 어떻게 좀 죄송합니다. 한 장짜리 쫙 고기. 딱 고기도 있고 맥도날드 가면 고기도 있고. 어머 죄송합니다. 모르세요 이거? 저희 때는 게임할 때 그런 거 있어. 시장에 가면 과일 두꺼비. 기억력 싸움 있잖아. 기억력 게임. 몰라요? 다만 알아? 세대 차이군요. 하지만 그때가 그립네요. 기차 여행을 많이 안 해봤었는데 하여튼 저희 소풍 가거나 그럴 때 이런 식으로 비주얼이 됩니다. 그래서 케첩하고 여러분들 다들 많은 분들 지금 PC 600분하고 모바일 1700분 보시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다들 많은 분들이 알아요 이런 식으로 먹기 참 좋고요. 아까 여러분들 브런치다 했는데 브런치 개념으로 드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건 케첩하고 요거는 핫케이크 시럽. 네, 이런 식으로 따로 나와 있잖아요. 요거 한번 뿌려 먹어볼게요. 좀 정말 달아요. 꿀처럼 달은 거 아시죠?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요거 정말 저는 여기 가서 이거 구입할 때마다 너무 귀여운 거예요. 자, 요거랑 비교를 해드릴게요. 네. 일회용 버터. 이렇게 무한대로 주거든요. 요거 빵에 발라 먹으라고. 귀엽죠? 요 사이즈 보세요. 요거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아침에 일찍 가서 사와서 쭉 녹았어요. 이거 귀엽지 않아요? 배트맨. 이렇게 하나 찢어서 발라먹는 건데, 저는 좋더라고요, 이런 게. 그리고 오늘, 자, 여러분들, 여기 미국에서 한번 사봤습니다. 스윗 버터칩이라고요. 이게 좀 얼만큼 달지, 아니면 맛있을지, 잘 모르겠고,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뭐, 보셨나요? 저는 오늘 처음이에요. 요거. 자, 먹어볼게요. 그리고 음료수는 오늘은 상큼하게 한번 레몬 탄산수로 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날씨 좋네요. 미국 아침 시간. 지금 한국은 밤인데 여기는 아침이잖아요. 오, 오호, 햇빛이 장난 아닙니다. 너무 좋아요. 네, 흘렸다. 좀 닦고. 이거 닦는 이유가 깨끗한, 제가 원래 깔끔한 게 아니라 저희 좀 미국 집은 카페트가
바닥가 대부분이 많아요. 물론 마루 바닥도 많지만, 근데 그 밑에 닿으면 끈적거려서 벌레 생길까 봐 닦는 거고요. 햇빛 짜 내일 여러분 좋은 일 있으라고 파샤. 좋아요. 자, 제가 그림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젓가락으로, 제가 아무래도 포크 문화가 아니라서요, 이거 이렇게 포크로 먹어야 되는데 부담스럽네. 뭐부터 먹을까요? 일단은 계란이 식으면 좀 그럴 것 같으니까요. 자, 잘 보이시나요? 이거는 조금 피태 옷이.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뭐 소금 찍어도 먹어도, 케첩 찍어도 먹고, 이거는 자기 취향대로 먹는 거니까. 참 여기 분들 이거 참잘 만드는 것 같아요. 자, 식사 안 하실 분 있으면 이렇게 저 등불 찍어 드렸는데, 드세요. 조금만 멀어요? 멀어요? 그러면 조금만 같이, 아이고, 아이고, 너무 또 갇혔나요? 여러분들 잘안 보시나 그래서 좀 빼볼게요. 아이고, 됐나요? 또 이렇게 해서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 겹으로 이렇게 살포시 만들었는데 참잘 만드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담백하거나 그런 거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는 맛이에요. 이 빵이 아침에 만들어 놔가지고 지금 아주 또 따끈하고요. 육안으로 이렇게 촉촉한 거 보이세요? 빵은 잘 만드는 거 아시죠? 아무래도 빵문화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건 그냥 먹어도 맛있잖아요, 여러분들. 왜 KFC에도 팔고, 왜, 그쵸? 내가 기억하는 그 맛, 아시죠? 이거를 찢어서 칼로 짭조름하면 담백하잖아요. 근데 그맛 아시죠? 비스킷 맛. 그래? 이렇게 살짝 다 부스러지네요. 아침 거라 아주 부드러워요. 이렇게 발라서, 케첩도 발라서, 내 멋대로 발라. 많이 발라봐서. 고기도 먹고 싶고, 오늘은 이게 여러분들 아침 메뉴로는 양이 많은 거예요. 역시 제육볶음은 샐러리를 좋아해요. 그럼요. 김치 대용으로 먹는 거니까. 네. 저기 와, 이리 와. 뒤쪽은 가만히 있는데 말이야. 네. 바디건인데요. 약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퍼진 가디건 있죠. 앞에 이렇게 동그란 가디건이 아니라 이렇게 좀 일자로 약간 퍼져서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네, 살이 쪄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아시죠? 자, 이제 고기를 잘라서 여기는 어디든 고기야. 자, 얇아요. 근데 두껍거나 그러진 않고요. 자, 유튜브로 우리 제니퍼님 영상 많이 영상 보다가 샐러리 먹게 됐어요. 근데 너무 맛있었어요. 머리? 머리 내려. 뭐 들어가요? 근데 좀 짭조름하다. 후추 향이 좀 강한데? 제가 먹기엔 이게 한입 사이즈로 착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노릇노릇하게 잘 거졌는데요. 그러니까 떡갈비 같은 맛? 계란이 저도 나중에 한번 해봐야겠어요. 이걸 저는 이렇게 못 만들어요. 요리는 좀 하는 편인데 이런 식으로 그냥 뭉태기도 아니고 아주 잘 만들어졌어요. 눌러. 네. 머리요? 이거 다한 건데 너무 높아졌어요. 내려. 죽어. 아, 입안에서 레몬 향이 너무 좋아요. 상큼하니까 또 그다음 먹을 거를 또 이렇게 먹게끔 만들어 주는 그런 상큼함이 있네요. 입안을 정화시켜 준다 그러죠? 자, 요거는 하키 되게 단데요. 이걸 뿌려 먹을게요. 꿀시럽처럼 지금 요거는 3장 들어가 있네요. 달아. 아카시아 꿀의 한 2배? 제 느낌엔 좀 달아요. 여기다 이렇게 그 버터 녹여서 넣는 거죠. 있잖아, 버터. 이렇게 버터를. 옆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근데 저는 아직 버릇이 이런 포크 문화가 아니라서 이런 거 있으면 손이 더 빨라서 이렇게 촉촉하게 발라서 이거 보고 있는데 뱃속에서 꾸르륵 거려. 이게 촉촉하게, 아이고, 촉촉하게 먹는 게 맛있죠, 여러분들. 오, 제대로다. 이렇게 촉촉하게 지금 젖어 있는 거 보이세요? 젖었다, 빵이. 시럽에. 끙끙 안 될래? 안될 수가 없어. 맛있다. 버터를 앞에다가 이렇게 하면 살찔까봐 좀 두려워했었는데, 역시 버터를
많은 분들이 바르는 이유가 있네요. 저는 안 먹으면, 안 바르면 조금이라도 덜 살찔까봐 웬만하면 좀 피했는데, 하는 이유가 너무 담백하고 입안에서 살짝 녹는 느낌? 느끼하지 않아요. 그래서 막 미국 분들이 막 버터 바르고 막잼 바르고 하신 이유가 있으셨네요. 나도 앞으로 하겠어. 그렇게 먹어보겠어. 이게 촉촉하게 반 이상이 시럽에 젖었어요. 그래서 먹어도 되게 부드러워요. 근데 제가 지금 감히 제 느낌 말씀드리면 꼬마들이 먹기엔 조금 달지 않을까? 조금 과하게 다는 것 같아요. 시럽이. 우리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지금 하시는 한 말씀. 버터와 치즈는 죽은 음식도 살린답니다. 진리답니다. 진리죠? 그래서 막, 어설퍼요. 제가 아직 이, 왼손 오른손 이거, 어디가, 이쪽이 나이프, 오른손이 나이프 맞죠? 아, 그리고 가끔씩 우리 핫케이크는 생크림에 푹 찍어서 먹어도 맛있어요. 아, 그래요? 이봐. 막또 바꿔. 익숙지가 않아요. 시럽이 부족해서 조금 더. 쳐다봐라. 근데 참 진해요. 꿀처럼. 맛있다. 다음엔 가서 하나 더 달라고 한번 해볼까? 그냥 더 달라면 주나? 이걸 시켜주겠지? 자, 한 번만 더 죄송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촉촉하게 시럽을 머물고 있는 핫케이크, 팬케이크죠? 네, 핫케이크. 먹을 때도 이렇게 포크로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이게 한입 치고는 좀 크니까 이렇게 옆으로 들어가잖아. 촌스럽게. 남자 앞에서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옆으로 이렇게 먹으면. 아침부터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하잖아요. 저는 아침밥 많이 먹어요. 과하게 먹죠. 여러분들 매일매일 아침에 똑같은 시간에 식사하시면 변비도 없어져요. 안 먹어서 안 나오는 거예요. 어설프니까 또 바꿔요. 이거 아직 익숙치가 않네요. 들어가서 고기, 얇은 스테이크, 떡갈비처럼 잘 버려. 맛있다. 이런 핫케이크는 한 5장 정도? 10장? 막 먹으면 먹죠. 그렇게. 또 바꿔, 이거. 저는 이렇게 조금 잘라 먹는 것보다 이렇게 꼴딱꼴딱 먹는 게 좋아요. 와, 우리 초콜릿 선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되게, 뭐랄까, 야들야들하다고 되나요? 촉감 좋네요. 묻었어요? 그렇구나. 네, 잠시만요. 우피니 없도록 우피 없도록 우피는 꽂아.
맛있다. 오래간만에 먹으면 맛있어요. 아, 여러분들 제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요즘에 맥도날드에서 세일하더라고요. 세일을 하는데 여러분들 내일 보여드려야겠다. 궁금해하시라고. 옷이 여러분들이 언니 옷 이뻐요. 왜 자꾸만 옷에 신경 쓰세요? 그렇게요. 케첩 찍어서. 여러분들, 저한테 지금 매니저 팥빠지 하세요. 왜요? 안 흘렸죠? 턱받이는 안 해주세요. 지금 제 머리 스타일이나 머리가 밖에 나가면 참 이쁜 스타일인데, 이쪽 방송에서는 조금 제가 사자머리가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저 절대 사자머리 아닌데. 또 신경 써요. 이리 와. 브릿도 한번 먹어볼게요. 아까 비주얼대로 그대로 이렇게 들어갔어, 속에. 아까 물어봤을 때 소시지 브릿도 달라고 했는데 못 알아들었나? 제가 못 알아들었나 보다. 치킨하고 계란 브릿도인데요. 꽉 찼어. 내용물이. 오케이. 안에 치즈도 들어가 있고요. 토마토도 들어가 있고요. 치킨도 있고. 꽉 찼어요. 맛있다. 아침에 이렇게 과하게. 요즘에 여러분들 제가 오래간만에 유튜브하고 이제 페이스북 업로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검색할 때 그냥 제니퍼 미국 먹방이나 제니퍼 먹방이나 뭐 제니퍼의 소곤소곤초도 다 나오는데, 어저께 이제 예전에 와와라는 네, 편의점이죠. 어떻게 보면 미국의 편의점에서 주유소 옆에 있는 편의점에서 산 도넛 먹는 영상이 있어가지고 잠시 올려드렸더니 비주얼 너무 이쁘다고. 제 비주얼이 아니라 빵의 비주얼. 3번 비주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구독 눌러주시면 센스쟁이죠. 툭툭 떨어집니다. 어저께 영상. 여러분 꼬랑지까지 끝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진짜 끝까지 무슨 기술이야, 그죠? 진짜 끝까지 들었어. 행복해. 브리또 그 쫀띠 같은 게 오래 씹어야 돼요, 여러분. 잘안 씹혀져. 왜? 좋았어. 나와. 네. 우리 많은 분들이 그러시네요. 언니, 언니 팬은 다 숨어 계세요. 왜요? 제 팬들이 왜다 숨어 계시지? 나와주세요. 아, 그래요? 미국 다시 와서 처음 먹는 해시포테이토. 와우, 맛있다. 입안에서 감자향이, 감자가 씹히면서도 잘 구워졌어요. 타지도 않게.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언니 레몬 도넛 좀 해주세요 했는데, 레몬 도넛은 구입하자마자 제가 방송 켠다고 약속드렸잖아요. 제가 거기서 파는 그 빵집에서 요즘에 안 만들어. 물어보니까 뭐곧 나온다고는 하는데, 나오는 대로 바로 보여드리고 맛보여 드릴게요. 감자 이렇게 딱안 흐트러지고 잘 있네요. 잘 만들었어요. 레몬 도넛이요? 저희 동네에, 저는 사니까 저희 동네만 다녔어요. 그리고 딴 지역을 가봤는데 없어요. 딴 데도 있나요? 없어요. 있으면 바로 살게요. 한잔더 먹고 싶네, 얘. 짭조름한 게 간도 딱 맞아. 맛있다.
정말 제대로네요. 시럽 품은 핫케이크. 맛있다. 꼬마들도 좋아하겠다. 과지 조금 단데. 덜었네. 여러분, 요즘에 조금 달라진 게, 옛날에는 KFC나 이런 맥도날드나 햄버거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매운 치킨이나 매운 소스가 물론 있었지만 매운 치킨이나 이런 게 거의 없었어요. 메뉴 자체에. 근데 요즘에 매운 치킨도 많이 생겼고요. 소스 자체에서도 물론 핫 소스가 있는데 요즘에 이렇게 고추마크 3개 들어가면 많이 매웠다는 거잖아요. 요거 여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왜 식당에 가서도 왜 이런 마크 보면 그런 것처럼 매운 음식이 조금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맛을 보면 에이 물론 한국 분들은 매운맛이 너무 길들여져 있죠. 엽기 떡볶이 드시는 거 보세요. 그런 것처럼 거기에 비유하면 안 되죠. 근데 여기서는 고춧가루나 이런 고추장을 안 드셨던 분들이 드시기에는 정말 매운 거고 제가 먹기에는 조금 느끼한 것보다는 낫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는데 매운 음식들이 많이들 네, 신메뉴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번 주에는 KFC의 핫치킨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그거는 그런 매운맛은 뭐 속된 말로 껌이죠 뭐. 여러분들 재미난 얘기 해드릴까요? 아시는 거예요. 왜 사람이 나쁜 짓을 해서 이제 지옥에 갔어요. 이제 옥황상제가 그랬다. 너는 나쁜 짓을 했으니까 너는 불구덩이에 떨어뜨려 죽일 거야. 그래서 불구덩이에 떨어뜨렸다.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 나쁜 일 하다가 한 사람들 이렇게 왔을 때는 다 죽었는데 한국 사람은 안 죽는 거야. 그래서 딱 보니까 어허 너네들은 불가마에 익숙한 몸인지라 안 죽는구나.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 또 저희는 찜질방 문화에 뜨끈뜨끈한 게 너무 좋은 그런 문화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했다는 네. 신문에서 읽었도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불가마에 달궈진 너네들은 죽일 수 없다. 다른 방법을 찾지 마. 한국 사람만 안 죽었다.